아주 신나고 즐거운 찬양 시간이 돌아왔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찬양하러 출발! 하나님 닮은 당신의 모습 그 누구보다 더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들릴라는 소렉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아멘. 삼손과 들릴라. 옛날 유다 나라에는 소렉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골짜기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어요.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삼손의 마음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들릴라의 말을 더 듣게 되었어요.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졌다지. 좋은 기회가 왔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찾아왔어요. 오, 들릴라.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시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소.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주겠다고 말하자, 들릴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하여 그날부터 들릴라는 삼손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삼손,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생기나요? 나에게만 살짝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들릴라, 마르지 않는 나무 7개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없을 때 마르지 않은 나무 7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잠을 자는 동안 삼손의 몸을 나무로 묶었어요. 그런 다음 삼손에게 소리쳤어요. 삼손,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7개 나무로는 삼손의 힘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삼손, 삼손,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이제는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오, 들릴라. 한 번도 쓰지 않은 쇠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없을 때한 번도 쓰지 않은 쇠 밧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잠을 자는 동안 쇠 밧줄로 삼손에 묶었어요. 삼손,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쇠 밧줄로도 삼손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삼손, 삼손, 나에게 또 거짓말을 하다니요. 이제는 어서 그 비밀을 말해주세요. 들릴라, 옷 만드는 기계에 내 머리카락을 넣어 옷처럼 만들면 나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릴라는 이번에는 옷 만드는 기계를 준비했어요. 삼손이 잠을 자는 동안 삼손의 머리카락을 옷 만드는 기계에 넣었어요. 삼손,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혹시나 옷 만드는 기계로도 삼손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델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손,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삼손,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건가요? 우리 사이에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삼손, 나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나요? 이렇게 아침에도 조르고
저녁에도 조르고 집을 나가도 조르고 집에 들어와도 조르고 밖에 있을 때도 조르고 매일매일 삼손을 졸라댔어요. 삼손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도 말았어요. 오우 들릴라, 내 힘의 비밀은 나의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델릴라는 삼손이 자는 동안 사람을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어요. 삼손의 일곱 가닥 머리카락을 뽀르르 잘랐어요. 오, 삼손, 블라셋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삼손의 몸에서는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힘이 약해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블레셋에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삼손이 하나님보다 딜릴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명절 설날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기쁜 이런 한 주를 보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해요. 떡국도 맛있게 먹고 맛있는 것도 이만큼 왕창 많이 먹었어요. 전우사님은 이제 따로 어디 가지는 못하고 잠깐 할아버지 댁 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봤죠? 오늘 말씀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 그 삼손의 아내 딜릴라라는 그 사람이 나오죠. 이 딜릴라는 블레셋 사람인데 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 삼손을 몰래 꼬여서 어우 삼손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해서 결국에는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말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엔 딜릴라가 어우 삼손 하니까 그 아내의 욕을 이기지 못하고 삼손이 결국엔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머리털이 싹 깎여서 이제 힘이 없는 그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것으로 오늘 영상이 끝이 났죠.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나왔듯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딜릴라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였다고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귀 기울여서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내 생각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보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바라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 삼손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고 아주 힘들고 아픈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우리를 책임져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막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오늘 삼손처럼 우리에게 큰 일들이 닥칠 때 사람의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를 책임져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도와주고 우리를 책임져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도 보고 엄마 아빠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고 그리고 우리를 진짜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